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또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그리고 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도, 세계 경제 질서가 혼돈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자연히 안보 분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중거리 핵미사일 협정은 이미 파기됐습니다. 핵전력, 군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격돌했습니다. 민족주의를 앞세운 충돌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독자 생존을 찾아야만 하는 한반도 정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력하게, 그러면서 냉철하고 냉정하게, 이미 변해버린 세상에는 변해버린 새로운 법칙을 찾아내야만 생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